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조금 늦게까지 해볼게요. 오늘 출발도 좀 늦었죠. 그래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출발할 때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다. 왠지 좀 들뜬 것 같고 정신이 산란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 좀 진행하다 보니까 또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의 다짐입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아이고, 정말 이 얘기가 정말 우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얘기 기다린 지 참 오래됐어요. 그죠? 이재명 대표한테 이 얘기 듣고 싶기도 했고요. 민주당에 이 얘기가 나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참 시작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 내내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도 우리는 제발 민주당 보고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더 많은 의석을 줬던 것 같고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정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170석을 줬던 것 같고. 야, 근데 왜 맨날 끌려다녔죠? 화딱지가 나요, 진짜. 근데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속 시원합니다. 이제 좀 믿어봐도 되겠죠? 그리고 당대표가 이재명이니만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저 약속이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일단 얘기 들어볼까요? 하나씩.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꼭 마무리 짓겠다.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자. 대화 타협을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은, 그리고 소수가 자꾸 일부러 합의 안 하고 버티면은 그 끌려다닐 수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화 타협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타협을 할 의사가 없어. 시간을 끌겠다는 게 목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그래요. 지금 여러 번 그랬습니다. 20대 국회부터 국힘당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배째라 하고 나섰습니다. 100일이 넘게 국회를 개원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법사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자기들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열지 않았던 적이 꽤 많아요. 20대 국회 때는 100일 정도였고요. 21대 국회는 50일이었습니다. 계속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끌려다닐 수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도 국힘당은 원 구성에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안 돼.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어.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그렇게 법대로 좋아하잖아. 법대로 거부권 행사한다며.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윤석열 거부권 지 권한이라고 행사했다며. 좋아, 그럼 우리는 우리 권한 행사할게. 6월 7일까지 원 구성 해버릴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맞는 거예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같은 거 안 해야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거부권 행사 같은 거 안 해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 4개씩 팍팍팍팍 때리는데, 에?
그러면은 윤석열은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자, 협치하자라고 하면서 그래, 원구성 협의하자 이런다고? 그뭔 개소리입니까? 상대방은 의사가, 그럴 의사가 없는데 우리만 대화 타협하겠다 그러면요. 그거는 상대방이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데 우리가 뭘 내주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일본이 딱 그러잖아. 지금 윤석열이라는 게딱 일본 하는 식이야. 윤석열은요, 일본한테는 절세 내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함부로 그런 거야. 민주 국민들한테, 민주 세력들한테 이 얕잡 그막막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굽실대고 우리 민주 세력들에 대해서는 막 나오는 거 깡패 새끼야. 그러니까 일본은 상전이고 우리는 하인인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꾸 우리가 퍼다 주면은 우리만 병신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말 잘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오늘 그 발언 내용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겼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본회의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이걸 바꾸려면 여야가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그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상임위 열고 합의가 되면 본회의 열겠다고 이 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요. 진짜 일해야죠. 법안 심사도 국정 감시 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안 합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이번에는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셔야 됩니다. 법대로. 법대로. 그리고 아까 헌법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돼서도 안 되지만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자신의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잘 들으셨죠?
정말 오래간만에 듣고 싶은 얘기 참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얘기를 참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 21대 국회가 참 우리한테 많은 실망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왜 많은 실망감을 줬느냐 하면은 참 21대 국회 참 많은 의석으로 시작했어요.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176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172석으로 갔나요? 근데 그때도 176석이었습니다. 당시 열린민주당이 4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80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176석, 총 176석, 그러니까 그래서 180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172석인가요? 172석이고 지금의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184석, 183석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 이렇게 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보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별로 참 이 의석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참 역할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역할을 못했느냐? 박병석 의장 이낙연 대표 체제였기 때문에 못했다라고밖에 말 못해요. 무능의 극치였죠. 맨날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50일 만에 열렸어요. 주요 상임위원회 대부분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요, 50일 만에 열렸지만 말이 50일 만에 열렸지 실제로 정식으로 그 정상화된 건 100일 만에 정상화가 됩니다. 개원식은 50일 만에 했는데 실제로 국힘당이 그때 들어온 거는 100일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는 100일 만에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국힘당은 100일 만에 기어 들어왔는데 주요 상임위 많이 넘겨줬어요. 그때 왜 넘겨줬냐고 한참 마지막에 넘겨줬는데 한참 나중에 기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 안 들어가도 돼. 미리 일찍 들어갈 필요 없어. 지금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우리 얻을 거 다 얻어. 차라리 늦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버텨. 뻔뻔스럽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진짜 국물도 없어 라고 해야지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박병석, 이낙연 이 체제에서는요. 야 버텨. 버티면 우리가 더 많은 거 얻어. 라고 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버텼던 거예요. 자 이미 이때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내내 끌려다녔던 거고 이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라고 검찰개혁하라고 그렇게 많은 이 의석을 만들어줬더니 이 윤석열 그 국힘당한테 끌려다니니라고 그 시간 다 허비하고 개혁하는 시간들 국힘당한테 끌려다니느라고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상 개혁할 시간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예, 2021년 초반에 예, 당시 그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니라고 개혁을 놓쳤잖아요. 그거 놓치고 나니까 이제 선거 지고 개혁 못한다라고 또 밀려나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선 앞두고 또 개혁 못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야. 예? 그 시간 동안 국힘당 애들은 시간 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국힘당 애들, 적폐들은 시간 끄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불리하면 시간을 끈다고요. 그리고 수박들의 최고도 뭐냐? 일하기 싫으면 시간 끈다고. 얘네들은 개혁을 하면은 지들도
힘들고 불편하단 말이야. 개혁 잘못해가지고 괜히 역풍 불까봐 지들은 겁나는 거야. 지들도 안 해본 거 하기 싫거든? 개혁해가지고 지들이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개혁을 하게 되면 민주 세력들, 개혁 세력들이 득세하는데 지들은 거기서 얻을 게 없단 말이야. 지들은 적폐하고 붙어먹어야지. 적폐들보다 약간 진보적이어야지 약간 개혁적인 지들이 먹고 사는데 진짜 개혁적인 세력이 등장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대체로 적폐적인 세력들이 살아남기를 원하는단 말이에요. 적폐 세력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걔들은 개혁을 안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들도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폐들이 시간 끄니까 거기에 동조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골든타임, 그 시간을 다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 그리고 그 한참 우리가 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예, 부산에서 네. 그 부산시장 갑자기 그 사고 터졌잖아요. 그러다가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혁 동력을 까먹은 거죠. 그러면서 보궐선거 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선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그다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그때 부랴부랴 야 지금이라도 개혁하자 그랬더니 그때 이낙연이 뭐라 그럽니까? 이대로 여기서 지금 개혁하면 대선 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개혁 시간을 놓친 거잖아요.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선거에서 이겼을 때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겼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비롯한 이 적폐 정권은 선거에서 졌던 전 직후가 그때 지들이 제일 취약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때 배째라 하고 들어눕는 거야. 침대 축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이런 거 무조건 배째라고 버티는 거예요. 어거지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매번 이들은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때를 써요. 그리고 맨날 여기 어정쩡하게 넘겨줍니다. 무능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과거 민주당 지도부들이 무능하거나 사실상 적폐에 빌붙은 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에 실패했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은 시간을 끌면 망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 직후가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그 개혁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왜 항상 잊어먹었느냐? 적폐 세력은 개혁 선거에 진 직후에 들어누워 침대 축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때 달랜이라고 그 적폐 세력을 달랜이라고 시간을 놓쳐. 적폐들하고 뭐 맨날 뭐 협치한이라고 시간을 놓쳐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면은요, 검찰도 못 버팁니다. 검찰도 슬금슬금 도망가요. 진짜 그래요. 왜?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려요. 그런데 확실히 오늘 재판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이 어땠습니까? 검찰이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 증인, 이상한 증인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만들어.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어거지를 막 쓰게 만들어요. 그 어거지 막 쓰는 거 들어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 맥락은 전혀 다른 맥락인데 뭐 택도 뭐 전혀 아무 얘기도 아닌데 뭐 전혀 그 저기 뭐 진짜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전혀 뭐 엉뚱한 얘기거나 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내용인데
한두 마디 아주 뭐 좀 민감한 내용이라든지 좀 이상한 내용 뭐 한두 마디 한두 마디를 쏙 뽑아가지고 기사를 막 써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죠. 그걸 언론 플레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재판이 아주 이상하게 이재명한테 불리하게끔 진행 것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유동규가 모아서 증언을 했다. 근데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을 보면 유동규가 계속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상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했다든지 앞에 얘기를 했던 것이 뒤에 뭐 앞 그 저기 그 앞에 얘기한 것이 뒤에 뭐 그 저기 그 반박을 당해가지고 막 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뭐만 딱 따서 언론 플레이한다? 유동규가 버럭 소리 질렀다. 요것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거야. 그럼 기자들 그것만 싹 받았어. 유동규 버럭 소리 질렀다. 어?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소리 질렀다. 그러면서 뭐 기억 안 나요? 하고 소리 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했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상 보면은 유동규가 오히려 질책을 당한. 그래서 앞서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 이 앞뒤가 안 맞는 바람에 오히려 변호인이나 검사들로부터 뭐 지적을 당했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동규 오히려 버럭한 거였는데 마치 그 앞뒤 내용을 쏙 빼고 유동규 버럭 소리 지른 것만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식이었던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기사에 나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성남시 공무원 하나가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재판이었냐면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관련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선거법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백현동 부분입니다. 백현동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백현동의 그 식품연구원 그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식품연구원 이전을 위해서 그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은 그 중앙정부가 마치 그 성남시를 그 뭐 직무유기로 뭐 처벌할 것처럼 이렇게 위협하거나 협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그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검찰이 기소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이 오늘 성남시 공무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증언을 시켜요. 근데 오늘 성남시 공무원이 뭔 얘기만 하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나쁜 놈 요 얘기만 한 거야. 그래서 뭐 국책사업이 중요한데 국책사업은 안 하고 이재명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그러고 막 그 얘기만 쭉 늘어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국책사업이 중요한데 국책사업은 안 하고 이재명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책사업이 중요한데 이재명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니까 지방 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중요한데 그거 협조 안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욕먹었다. 그게 나쁜 거다.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가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해줬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이거고 이재명이 거짓말했다. 이재명이 그 얘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얘는 나와가지고 이재명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국책사업에 협조 안 했다는 걸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외형상 이재명 욕을 하는데 내용상 이재명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욕했다. 요거가 기사에 도배질이 됐을 거야. 근데 오늘 기사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 보셨어요? 기사 나온 거 보셨나요? 기사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
검찰이 언론 플레이 했어. 관련된 내용 좀 뿌려줬어. 안 뿌린 게 아니야. 근데 기사 아무도 안 썼어. 이게 뭡니까? 예, 달라진 거죠. 민주당이 싸우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놓으니까, 즉 헤게모니가 뒤집히니까, 전국의 주도권이 바뀌니까,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힘을 잃고 기자들도 기사 쓰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다고 욕할 게 아니고, 기자들이 검사들 말만 받아 쓴다고 욕할 게 아니고, 전국의 주도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싸우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 네. 검찰이 정신 차린 것도 아니고요. 기자들이 정신 차린 것도 아니에요.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기자들의 기자들의 시선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 쪽을 끌고 와버린 거야.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잖아요. 그럼 또 저로 돌아가. 중요한 거는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언론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힘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게 지금 정확하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 이렇게 나불대는 새끼들을 우리가 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나쁜 거는 진짜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엄청 지들이 똑똑한 양, 지들이 엄청 현명한 양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선비인 척 하는데 정치는 선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는 싸움꾼이 하는 겁니다. 정치는요, 점잖은 척 하지만 싸움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쥐뿔도 모르는 게 선비인 척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적들이 겉으로는 선비인 척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겉멋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다? 박용진이야. 그리고 고민정이야. 그런 애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치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참, 그들은 자들이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요. 적폐들이 그런 자들을 키우지. 왜? 적폐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들이 쭉쭉쭉쭉 커져야 쭉쭉쭉쭉 커져야 지들이 관리하기 수월하거든. 그렇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